마음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발걸음을 따르는 술의 바퀴처럼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깨끗한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그것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들에게 원망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아 갔다. 그것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원망이 가라앉는다. 그들에게 원망은 소멸해 버린다.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원망은 그 원망을 버릴 때 비로소 그 원망은 소멸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다툼을 그치게 될 것이다. 부귀 영화만을 바라고 살면서 수시로 변하는 이 무상한 세상의 지각 활동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음식의 적절한 양을 알지 못하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다면 악마가 그를 정복할 것이다. 약한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이 말이다. 부귀영화 바라지 않고 살면서 지각 활동을 잘 지켜보고 음식의 적절한 양도 잘 알고 신념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 열심히 정진하면 악마는 그를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 바람이 산과 바위 어찌하지 못하듯 오염에 뒤덮인 더러운 사람이 설령 가사를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 온갖 더러움을 토해버린 사람이 계율을 지키면서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진실하고 잘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진실을 거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릇된 생각의 영역에 있기에 그들은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아는 사람들, 바른 생각의 영역에 있기에 그들은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지붕 잘못 덮인 집에 빗물이 쉽게 새어들듯이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쉽게 새어든다. 지붕 잘 덮인 집에 빗물이 새어들지 않듯 잘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세상도 근심과 걱정이며 저 세상도 근심과 걱정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 세상 모두 다 걱정뿐이다.
자신이 지은 더러운 업보를 보며 그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이 세상도 기쁨이고 저 세상 또한 기쁨이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두 세상 모두가 기쁨이고 감사이다. 자신이 지은 청정한 업보를 보며 그는 기뻐하고 안락하며 행복해 한다. 이 세상도 괴롭고 저 세상도 괴롭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 세상 다 괴롭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괴롭고 험한 세상 가게 되니 더욱 고통스럽다. 이 세상도 행복하고 저 세상도 행복하다. 복을 지은 사람은 두 세상 모두 다 행복하다. 자신이 복을 지었으니 행복하고 좋은 세상 가게 되니 더욱 안락하고 행복할 것이다. 많은 경전을 읽고도 게을러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의 소를 세는 목동처럼 수행자가 얻게 될 이익은 없다. 적은 경을 읽고도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르게 통찰하고 마음이 잘 해탈하여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집착하지 않으리니 그것이 수행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다. 방일하지 않아야 죽음이 없다. 방일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방일하는 자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알고 현자들은 방일하지 않는다. 방일하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에서 마음이 안락하다. 열심히 선정을 닦으면서 항상 용맹정진하는 현자들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안온의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깨끗한 행동을 신중하게 행하고 자제하면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방일하지 않는 사람 명성은 날로 날로 커져만 갈 것이다.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섬을 삼는 현자는 거센 강물이 휩쓸지 못한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방일하며 헛되이 살아간다. 현명한 사람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키고 또 지킨다. 방일하며 헛되이 살지 말라. 쾌락을 가까이 탐닉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누구나 커다란 해탈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현자는 방일하지 않으므로 방일을 몰아내고 근심에서 벗어나 지혜의 궁전에서 근심에 휩싸인 인간들을 제도할 것이다. 산 위에 선 현자가 땅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듯이 방일한 자들 속에서 방일하지 않고 잠든 자들 속에서 깨어있는 현자는 허약한 말을 내버려 두고 달려나가는 준마와 같아 드디어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를 것이다. 마가와는 방일하지 않았기에 가장 높은 천신이 되었다. 방일하면 언제나 비난받지만 방일하지 않으면 늘 찬사를 받을 것이다. 방일을 두려운 것으로 보고 전념하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크고 작은 속박과 결박을
모두 다 태워 없애 버린다. 방일을 두려운 것으로 보고 전념하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실로 열반을 눈앞에 두고 허송세월 할 수가 없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은 안정시키고 억누르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바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활 만드는 사람 화살을 바로 잡듯이 물 밖으로 내던져져 맨땅에 떨어진 물고기처럼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마음은 몸부림친다. 좋아하는 곳이면 가서 머물고 가벼워서 억누르기 어려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유익하다. 길들인 마음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온다. 좋아하는 곳이면 가서 머물고 미묘하여 보기 어려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잘 지킨 이 마음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먼 곳도 혼자서 가고 몸도 없이 가슴에 숨어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라의 결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가르침을 모르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복과 죄를 모두 버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 이 몸은 옹기 그릇 같음을 알고서 마음을 성체처럼 굳건히 세워서 반야에 칼을 들고 저 악마와 싸워 승리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몸은 실로 머지않아 의식이 사라진 채 버려져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땅 위에 눕게 되리라. 적이 적에게 하는 짓보다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짓보다 삿된 길을 향한 내 마음이 내게 더 큰 해악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오로지 바른 길을 향한 내 마음만이 내게 더 큰 안락과 해탈의 길에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땅과 야마를 정복하고 천신을 포함한 세간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꽃 장수가 좋은 꽃을 꺾어서 보여주듯이 누가 이 법구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 땅과 야마를 정복하고 천신을 포함한 세간을 오직 정복할 수 있다. 꽃 장수가 좋은 꽃을 꺾어서 모두 보여주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모든 법구를 잘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의 형색은 물거품 같음을 알고 죽음은 신기루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라의 화살 앞에 달린 꽃을 꺾고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꽃을 따는 데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잠든 마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 죽음이 그를 붙잡아 갈 것이다. 꽃을 따는 데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쾌락에 만족하기도 전에 죽음이 들이닥친다. 빛깔과 향기는 내버려 두고
꽃에서 꿀만 따서 날아가는 꿀벌처럼 성자는 마을에서 이와 같이 유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 잘못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일도 보지 말라. 자신이 오직 해야 할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안 했는지 항상 자신의 그것을 보아야 한다. 모습은 예쁘지만 향기 없는 꽃처럼 잘 설해진 부처님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 좋은 꽃처럼 잘 설해진 부처님 말씀도 실천해야만 결실이 있을 것이다. 많은 꽃을 모아서 많은 화만을 만들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전단향도 따가라도 말리까도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리지 못하지만 참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온 사방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전단향도 있고 따가라도 있고 연꽃도 있고 와식기도 있지만 이들 향기 나는 것들 가운데 개향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실로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 향기는 온 세계를 뒤덮을 것이고 해탈 열반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가라나 전단향은 그 향기가 보잘 것 없다. 계행이 훌륭한 분의 향기는 가장 높은 천상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계행을 빠짐없이 갖추고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말아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통에서조차도 연꽃이 피어난다면 맑고 좋은 향기가 나듯이 쓰레기 같은 중생들 속에서도 어리석은 범부들 속에서도 바르게 깨친 분의 제자는 지혜의 광명을 두루 비추고 온 세상을 널리 향기로 채울 것이다. 아, 잠 못 드는 밤은 길기만 하다. 지친 몸은 심리도 멀기만 하구나.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끝없이 돌고 도는 삶은 그 윤회의 길은 멀고도 멀 뿐이다. 자신보다 낮거나 동등한 친구, 수행하는 길에서 얻지 못하면 주저하지 말고 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와의 사귀임 따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식은 내 것이고 재산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골치 앓는 어리석은 자여,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이랴 하물며 재산이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안다면 그는 그것으로 현자와 다름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함을 자랑한다면 그를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동안 현자를 모시고 가까이 살아도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다. 국자가 국물 맛을 알지 못하듯이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잠시 동안 현자를 모시고 살았어도 금방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다.
혀가 국물 맛을 알아보듯이 말이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원수처럼 행동한다. 사악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혹독한 과보를 받게 된다. 어떤 일을 한 후에 후회하고 눈물 젖은 얼굴로 통곡하는 그런 과보가 뒤따른다면 그런 일은 결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일을 한 후에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 과보가 뒤따른다면 그런 일은 하는 것이 좋다. 악행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자는 꿀처럼 여긴다. 그러다가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풀잎 끝으로 음식을 먹어도 법을 통찰하신 분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새로 짠 우유가 즉시 굳지 않듯이 악행의 결과도 즉시 보이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처럼 몰래 따라와 어리석은 자에게 반드시 고통을 준다.